경기도민한테 꼭 필요한 거야. 경기도민한테 꼭 필요한 거? 아, 그니까 이거 있으면 할인돼, 할인. 막 그 여기저기 다 다닐 수 있어. 할인되고 막 여기저기 다 다닐 수가 있다고? 아, 미치겠다. 모르겠네. 패스! 정답입니다. 경기도민에게 꼭 필요한 교통 할인 카드, 더 경기 패스. 출퇴근 하루에 두 번, 한 달이면 최소 40번. 아, 교통비가 만만치가 않네. 아, 깜짝이야.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현생너야. 네, 너를 위해 선물을 줄까 하는데. 거절한다. 거절을 거절한다. 받아라, 너의 패스를! 오오오오오, 뭐야? 더 경기 패스? 1,400만 경기도민을 위한 교통 할인 카드, 더 경기 패스. 아, 나도 이거 알아. 뭐야, 왜 알아? 근데 솔까말 기후동행카드, K패스, 거기에 더 경기패스까지 뭐 할인되는 건 많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뭘 써야 할지 모르겠는 건 나만인가요? 내가 딱 정리해줄게. 딱! 어떡해. 너 어디 살아? 나 경기도.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더 경기패스죠. 논리적으로 플리즈. 에헤이, 내가 실력도 한번 보여줘? 더 경기 패스는 국토부 K패스에 경기도 추가 혜택을 더한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일반 버스, 지하철뿐만 아니라 광역버스, 신분당선, 그리고 올해 3월 개통 예정인 GTS-A 그리고 향후 개통될 GTS-BC까지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 슬로우 슬로우. 어? 그리고 여기 보니까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환급해주는 국토부 K패스에서 더 경기 패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더 플러스에서 월 15회 이상 무제한으로 타기만 하면 교통비 20에서 53%까지 환급! 아직 한 발 더 남았다. 30% 환급 대상인 청년 연령을 35, 36, 37, 38, 무려 39세까지 20, 30대 청년 모두에게 더 플러스! You understand? 어, understand.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전국 교통카드!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만능 교통카드! 편리하게 자동 환급되는 고객 맞춤형 교통카드! 대한민국 모든 길은 통한다! 더 경기 패스! 다가오는 5월에 만나요! 어? 경기도면 좋겠다. 네? 너도 경기도 살잖아. 누가 아니래? 뭐야?